네, 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받고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오늘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토요일 12시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 주 동안 너무 속썩였던 종목,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너무 막막해서 출구 전략에 보이지 않는 종목,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아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주신문고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인데요. 02-3772-0163번 연락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생방송 채팅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수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토요일 12시 황금 같은 이 귀중한 시간, 오늘도 두 분의 멋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이태우, 김대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첫 진행이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 종목 상담에 앞서서 먼저 궁금한 게, 전문가님들이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기지개를 켜는 장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시장은 좀 기지개를 펴는 그런 한 주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고 그에 비해서 좀 다소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실적 시즌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는 그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주 시장 자체에 전반적으로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주에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이번 연도 돌파하지 못하던 약 62만 5천 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저항받고 하락하다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번 주 시장 자체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그래서 투심 자체는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고, 이에 따라서 업종 전반의 주간 단위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그래도 연중 저점을 하락 이탈을 했었다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이 하방 경직을 조금은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한 주를 기점으로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보다는 앞으로는 상방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잘 갔고 다음 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정리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대호 전문가님의 이번 주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이제 기지개를 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좀 재미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이제 개별주 위주로 강했던 시장이 좀 오래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체감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대형주들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져주는 시그널이 한 차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는 한 주간이긴 했지만 중요한 이슈들도 분명히 발생을 해줬거든요. 일단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 예상치보다 미국, 한국 모두 예상치를 상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역성장에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래도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해주는 모습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 발표치를 보게 되면은 0.3%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한숨 돌릴 수 있지 않나, 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려감 대비해서는 조금 천천히 그래도 진정되고 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를 해줬는데 미국도 굉장히 잘 나와줬죠. 물론 무역 수지 같은 이제 왜곡되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가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첫 플러스로 성장을 이제 전환을 해준 건데 이제 4분기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완만한 추락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고 이제는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좀 시황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에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북한도 시끄럽고 뭐 러시아도 시끄럽고 중국도 시끄럽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진핑 3기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또 이제 한동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사실 미사일도 굉장히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하도 큰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공동 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그 이후에 뭐 미사일 같은 거는 별로 시장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핵실험과 같은 이슈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서 지정학적 리스크 항상 경각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진 것 같지만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참 유의해서 체크해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주주신분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고민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수용수님이 올려주셨고요. 종목명은 OSP입니다. 매수가는 7,15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좀 내려왔는데 먼저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 이 OSP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O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OSP, 이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의 팁과 그리고 이제 OSP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O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펫푸드,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도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그 푸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청약을 당시 했을 때 수요 경쟁률 자체가 약 1580대 1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뭐 최근에 이 얼어붙은 IPO 시장 속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경쟁률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약한 이유는 역시나 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보호해소 물량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 3개월 확약 물량들이 이제는 출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약세 흐름은 좀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펫푸드 시장에서 그래도 OSP의 경쟁력은 OEM이 아닌 ODM 업체로서 직접적으로 펫푸드에 대한 설계와 그리고 이제 개발까지 그리고 생산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재 OSP는 그래도 해당 시장 내에서는 굳건한 시장점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 타이밍 자체가 조금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 좀 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경우에는 하단을 잡아줄 수 있는 방어해줄 수 있는 지지 구간대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크게 없다 보니 주가가 조금 밀리기만 하더라도 좀 투매성 물량들이 같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일자에 또 상장 이후에 최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와줄 때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상장 당일의 거래량의 최소 30%에 준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면서
어느 정도 강한 강세의 흐름이 양봉의 흐름이 나타날 때를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매수하신 부근에서는 좀 약 손실이더라도 조금은 비중을 좀 최소한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OSP를 내가 그래도 좀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 시그널 추세 전환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7,15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최소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 시그널이 나올 때를 재차 공략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태호 전문가님께서 이 신규 상장 OSP에 대해서 비중을 좀 절반 정도로 축소시키고 이 바닥을 다지는 추세가 나와서 상승 추세가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파트론이고요. 네. 8,900원에 네. 30%요. 네. 파트론 8,900원 매수가에 비중 30%. 우리 시청자님 한 언제 정도 6월 정도에 매수하셨던 걸까요? 네, 예전에 11,000원대쯤에 한번 10% 네. 하고 네. 또 한번 쫙 빠졌을 때 또 10% 하고 네. 최근에 또 10%를 매수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단가를 낮춰놓긴 했는데 8,900원으로 이제 네. 이거를 계속 이제 홀딩해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대호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님의 종목 고민 파트론 매수가 8,900원 비중 30%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주식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요? 그래도 네.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일단 파트론은 어떤 기업인지는 잘 분석을 하고 좀 진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도 분할 매수 네. 좀 철저하게 지켜서 가신 것 같은데 일단 카메라 모듈에 대한 산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커갈 거라는 건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뭐 그런 네. 기업 자체의 성장성,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고서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위주로 해가지고 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좀 긴 호흡부터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보잖아요. 월봉, 주봉, 일봉 순서로 보통 보게 되는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때마다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들이 지금 수준이에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은 차트를 봤을 때도 충분히 쌓은 구간인데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성장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또 하나의 초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보게 되면은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게 뭐 증시 영향도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조금 안 좋게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데 지금 시기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적 메리트 있고 기업 성장세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점 만들어주는 시그널 보여지면 튀어 오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보게 되면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 있잖아요. 뭐 카메라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를 맡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적인 재료들도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고 일단은 저는 홀딩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추가 매수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바닥 구간에서 이전 저점 이전에 7, 8월 달 정도면은 그때 쭉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간이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 매수를 한 차례 고려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도 조금 성급한 감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가격에서 뭐 8,000원, 9,000원 수준의 평균 단가 맞추셨다라고 하면은 잘 맞추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끌고 가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 저 예전에 2주 전에도 네. 홈테 그거 상담 잘해주셔가지고 수익 나고 탈출했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한 번 더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종목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대호 전문가님께서 파트로 홀딩 의견 주시면서 단가 낮춘 거 정말 잘하셨다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다음번에도 고민 종목 있으시면 저희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이 프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고민이셔서 연락 예, 주셨을까요? 그 얼마 전에 상장한 그 삼성 스펙 7호요. 숫자 7호. 네. 예. 15,700원에 10%야. 아, 네. 삼성 스펙 7호 얼마 전 신규 상장한 코스닥 그리고 15,700원 예. 매수가 비중 10%인데요. 이번에는 예. 이태호 전문가님께 이 종목 고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매주 프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매주 또 궁금하신 예. 종목들 많이 전화 주시고 저희 도움 예. 많이 잘 받아가시고 계신 모르겠는데 예. 오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 스펙 7호 예.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예. 한 가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삼성 스펙 7호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혹시? 아, 그 제가 그 회사 인수 합병으로 네. 알고 페이퍼 컴퍼니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삼성스펙 4호 6호가 그렇죠. 6월 달에 삼성스펙 6호가 그렇죠. 강하게 상장 이후에 3연상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여기서 예. 한 가지 또 꼭 짚고 넘어가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예. 스펙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 왜 오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급등이 가장 맞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펙주들이라든지 보통 정치 인맥주들 같은 경우 또는 뭐 동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수급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난 뭐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스펙 6호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도 사실상 어떤 뭐 삼성전자에서 어떤 M&A 이슈가 있긴 했지만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테마성이 부각되면서 스펙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상 스펙주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삼성스펙 7호가 지금 뭐 어떤 기업을 또 인수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해서 상장이 되어 있는지는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추후에 뭐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상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삼성 스펙 7호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수급적으로만 주가의 변동성을 노리고 공략을 해야지 어떤 특정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사실 그동안 전화 주셨던 것들은 워낙 기업 가치가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선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 스펙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다음부터는 좀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비중이 10%였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반등이 조금씩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약한 흐름이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올 때는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최대한 손실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님 그러면은 그 매수가만큼 언제쯤 올라올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매수가만큼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스펙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상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가 꼭 아니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2-3일 전에 16,300원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좀 아쉽게 더 올라갈 줄 알고 매도를 안 했거든요. 스펙주라든지 인맥주 이런 동전주들 같은 것을 이제 공략할 때 접근할 때는 너무 크게 욕심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앞으로 주식하시면서 꼭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호 전문가님께서 삼성 스펙 7호에 대해서 좀 스펙주는 앞으로 이런 투자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지향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반등 구간 때 이제 좀 분할해서 매도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과 종목 이름 무엇일까요? 삼성 SDI고요. 네. 22만 6천 원의 비중 22%입니다.
아, 네. 이 삼성 SDI 요즘 좀 추세 잘 붙어서 이 상승 구간에 있긴 한데요. 제가 바로 김대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 SDI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그 지난번에 그 KT&G하고 GS디테일 잘 저기 의견 주셔가지고 이번에 잘 매도하고 나왔고요. 네, 전화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삼성 SDI는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일단 저번에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종목도 워낙 잘 보시는데 사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다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거기서도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간적 조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너무 욕심 크게 내지는 말자. 그리고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72만 6천 원이면은 지금 매수 단가랑 지금 가격이 72만 7천 원이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일단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전문가님 혹시 네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작년 네. 가을쯤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제 물려 있다가 이제 주린이절에 네. 그 잘못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단가가 네.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매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작년 이때 샀을 때 이제 지수가 한 2,9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네네. 지수가 2,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쵸. 같은 가격이다 보니까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차트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을에 사서 이제 평균 단가 이제 막 왔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사실 이 종목도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던 주식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벌써 5배 이상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 섹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섹터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쌍봉 형성해주고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기존 다른 종목 하나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20년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에요. 이제 더존비존이라는 종목인데 이 당시에 클라우드 산업이 막 떠가지고 떴는데 이 종목도 쌍봉 만들어주고 꺾이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가지고서 고평가를 받기 시작한 종목들은 부담감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들이 다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더라도 비중 조절은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가 꼭대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10배 가까이 올라왔던 자리가 사실 10배가 아니라는 거겠죠, 지금도.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 이제 저항대가 좀 작용이 많이 되는 자리예요. 이전 부담감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비중 10% 정도까지는 축소를 하고 지금 싼 주식 정말 많아요. 성장성 이만큼 부각받는 섹터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조금 저가 매수 위주의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절반 이상 좀 매도를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계속 2차 전지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세가 좀 꺾였어요. 기존에 보면은 상승 추세가 꺾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꺾였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기간 조정을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고 이전 저점 부근에서 저가 매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2차 전지를 공략하실 거면은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은 더 좋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대호 전문가님께서 삼성 SDI 우리 시청자님 좀 오래 물려 있으셨지만 비중 축소를 추천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좀 저가 매수로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주주신문고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도 좋고요. 문자로는 #3772번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세 가지와 궁금하신 점 간단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7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 6만 2천 원이고 비중 30%인데요. 대응법이 궁금하시다고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태호 전문가님, 이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명확하게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대응법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말을 보았을 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성향의 시청자
분이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대형 기업들, 보통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심플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저항과 지지만 잘 체크해도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판단만 잘 해도 내가 탈출할 수 있거나 또는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게임즈를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사실 최근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모두 다 동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악재성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악재성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선 소화가 되기까지는 최소 그래도 몇 달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카카오게임즈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연초부터 좋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어떤 대형 기업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는 곧 결국에 게임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투심이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업황을 주도하는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카오게임즈의 차례도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회사의 상장 철회 이슈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을 카카오게임즈가 굉장히 매출해서 큰 폭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 오딘을 만든 자회사 라이온하트에 대한 상장을 따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좀 상장 철회를 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카카오게임즈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고 좀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으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 구간만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구간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선 하나 그어놓은 구간이 바로 매수하신 그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 이제 2021년도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 돌파해주었던 구간이죠. 해당 구간을 돌파해주고 난 다음에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하락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동일하게 해당 구간 상단에서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 본격적으로 해당 구간을 이탈하기 시작하니 본격적으로는 그 지지가 아니라 저항의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한 저항의 구간대가 약 매수하신 금액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할 때를 좀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그래도 이 위쪽 매수하신 금액까지는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우선 지금 현재 지켜주던 구간인 약 4만 6천 원 정도 구간대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구간을 그냥 올라와준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제 8월경에 강하게 상승했던 이 당시의 거래량 이때 거의 한 50%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해당 구간을 돌파해줄 때를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너무 크게 한다라기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20%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평균 매수 단가 6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하신 최초 매수하신 61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 좀 낮추신 다음에 해당 구간 목표가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그 금액을 목표가로 설정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그동안 좀 화재 관련 악재도 있었지만 게임 업황 투심이 회복되고 있고 또 이런 자회사 철회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해보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 4만 6천 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 좀 적게 가져가 보면 좋겠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사연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56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 14만 1,5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공매도 때문에 힘들다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리노공업이라는 기업하면 작년, 재작년에 좀 반도체 대표주로서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제가 문자를 보고서 지금 공매도 때문에 힘들어요 하셨거든요. 공매도 비중을 봤는데 사실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공매도가 많아서 못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잔고율이 0.2%, 0.3%대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은 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시장 환경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올 만큼의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인데 보통 영업이익률이 기업들 평균적으로 보면 10%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게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끌고 가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리노공업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이제 사실 이 종목도 이 반도체 사이클 이번에 오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년도, 21년도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높고 생산하는 기업 제품들의 이런 기술력도 좋고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종목도 보게 되면 기존에 4만 원, 5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4~5배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 나왔는데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좀 기간적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면은 괜찮은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기존에 지지받던 자리들을 다 이탈시켜버리는 장기 이평선 다 깨졌잖아요. 60선 깨졌고 120선 깨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아래로 꼬꾸라지거나 여기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버텨주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적적인 안정감이 있는 경우는 보통 버텨주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형성될 거 생각하셔가지고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것보다 끌고 가면서 이 박스에서 조금 흐름을 가져가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는 저항대를 보게 되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이 15만 원에서 16만 원 구간에 보게 되면은 기존에 지지받으면서 버텨줬던 자리들이 있어요. 꺾이기 시작했던 이 저항대가 발생을 했는데 요 구간에 오게 되면 또다시 저항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끌고 가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겠고 해당 구간에서 15만 원대 중후반 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제가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한 게 지금은 싼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할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던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막 와 싸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싼 주식으로 어느 정도 포트 조정하시면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 해당 구간에서는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드릴 텐데 16만 원대, 15만 원대 중반 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섣부르게 하지 않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침착하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자. 추후에 방향성 나오고 나서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지금 비중 유지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님께서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전망되긴 하지만 매수가가 좀 높은 것이 아쉽다 의견 주시면서 호이딩 의견을 주셨고요. 또 15만 원, 16만 원 정도 선에서 매도 의견까지 추가로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9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다시 이제 카카오 관련주 카카오뱅크이고요. 매수가 27,250원, 비중은 15%입니다. 네, 이태호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또 이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경우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 한 2주 전이었나요? SK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먹통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카카오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모든 카카오 그룹주들의 영향을 주었다. 그 말은 이 해당 악재성 요인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이런 여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같이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찬바람 불 땐 배당주에 투자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기준금리 자체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연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보다는 조금 더 한 2년,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2년, 3년 정도의 이런 기다릴 수 없는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사실 아쉬울 수 있을지언정 뭐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긴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 좀 더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관망을 하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투자 그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화면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뭐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에 충실한 접근법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7조 원대, 7조 5천억 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 상단에 저항의 구간을 만들어 놓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 2만 7천 원 구간의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은 이 2만 7천 원 구간을 지난 8월 달에 발생했던 거래량의 5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해 줄 때가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그널이 나와 주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신 비중 자체가 약 15%였죠. 근데 한 10에서 15% 정도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 가지고 해당 시그널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조금 더 공략 좀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쪽에 있는 뭐 단기 저항대 2만 원 구간대도 있지만 이런 것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강한 저항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저항대인 2만 7천 원 정도를 좀 체크하면서 좀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고 접근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정리하고 갈아타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도 좀 여력이 있다면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저항선이 생기는 이런 2만 7천 원대 구간에 10에서 15% 비중으로 추가 매수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 솔루션이고요. 네. 49,800원에 48%예요. 네, 제가 바로 김대효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나 솔루션 네. 매수가 49,800원에 비중이 좀 큽니다. 48%.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혹시 네.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걸까요? 이 투자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경력은 얼마 안 됐고요. 네. 올 봄부터 시작했고요. 네네. 하나솔루션으로 제가 6월 달에 사고 8월 달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네. 뭐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또 이게 뭐 6만 6천 원까지 간다고 네. 지금 신규 진입을 해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어제 무슨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어떠고. 네. 아,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죠? 네네.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네. 종목을 매매할 때 제가 이 경력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 네.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부족한 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차트 보면서 이거 바로 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이거 먼저.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월봉상으로 저희가 같이 보게 되면은 지지와 네. 저항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나요? 지지선과 저항선.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시죠. 한번 그거 네. 이번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봉상으로 네. 봤을 때 어디 가격에서 지금 네.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나요? 주가가. 5만 원 구간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5만 7천 원, 8천 원 부근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오는데 지금 우리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은 49,800원이에요. 네. 사실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부담감이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분할 접근을 네. 하거나 정말 성장성이 좋으니까 이 기업 계속 갈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 때는 분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비중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서 앞으로 매매를 할 때는 네. 좀 전반적인 네. 큰 흐름을 한번 보고서 매매를 하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우리 돈 벌라고 이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고 일단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네. 좀 악재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운영 자금을 지금 네 조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할인을 해가지고 이제 싸게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이 유상증자를 참여한 사람들은 주가가 유지만 하고 있어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악재가 지금 일단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라도 세워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아, 그럼 월요일 날 좀 저기 할까요? 그냥 매도할까요? 전부 다 이제 매도하기에는 사실 기업 성장성이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과 네, 그래서, 네. 매출액을 보게 되면 3조 3천억 정도 이번 분기에 나왔고 영업이익도 3,500억 나왔어요. 역대 최고거든요.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서 끌고 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네. 태양광 분야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면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는 평균 단가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자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당장의 부담감 너무 크니까 비중 조금은 네. 지금 자리에서 좀 축소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조금 축소하시고 네, 네. 평균 단가를 조절하자. 그 평균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뭐 이제 네, 선택은 네. 스스로 하시는 거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 지금 좀 리스크 관리하고 평균 단가를 조절할 거다라고 하면은 3만 원대 네. 중후반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22년도 7월 달에 바닥을 만든 자리예요. 요 구간이 오게 되면 또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3만 원대 중반 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겠다. 지금은 비중 축소하시고 3만 원대 중반 또는 4만 원 정도까지 움직임을 보일 때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체 성장성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네네. 계속 그냥 이게 악재로 남나요? 유상증자인지 네? 무상증자 하는 게 악재로 되나요? 일단 이제 당장에 싼 주식이 많이 그러니까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싼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3만 원대 중반의 가격에 이거 우리가 너네 주식 줄게 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3만 원대 중반에 받았는데 이 주가가 4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바로 팔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행 물량이라고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작용될 수 있다. 투자 심리에도 좋지 않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님께서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이 기업 성장성은 좋지만 좀 비중이 큰 것이 염려되는 만큼 좀 비중을 줄이고 평균 단가도 3만 원 중반에서 추가 매수해서 낮춰보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올라온 것인데요. 부강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수고 많으세요. JT 종목명 7,950원 매수가이고 15% 비중입니다. 요새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태우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J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시장 영향 대비했을 때 최근 뭐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가 흐름은 양호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추세선 구간도 모두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저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먼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는 좀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약 700억 원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도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지난 7월 8월경에 한 차례 뭐 자사주 취득 약 70억 원 수준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을 했었는데 그 말은 당시에 주가가 좀 약한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우리 주식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 말은 자체적으로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한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움직임 중에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 자체는 이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기업은 맞다라고 판단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 매출액 자체가 약 한 780억 원 정도가 연간 기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138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전년 대비했을 때 더 나은 그런 수치가 좀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유보율 자체도 800%가 넘는 거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약 66%, 올해는 약 50% 미만으로 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 기업 잘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차트상의 흐름으로 제가 그래도 지금은 매수가 부근까지 좀 더 가져가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난 7월경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번 연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가장 연간 기준으로 가장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는데 당시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다. 물론 이때 장중에 약 16%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하락하면서 또 마감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앞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구간에서의 매물들을 소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물량 소화는 거쳤고 이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한 차례 거래량이 또 추가적으로 동반될 때 충분히 앞서 발생했던 이 매물대 부근 이상으로는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 하단 구간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 8월 말경에 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잠시 3% 정도 전일자에 약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홀딩에서 매수가 이상으로 한번 최대한 8,5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께서 이 마지막 종목 JT에 대해서 거래량 추가 동반될 때 조금 더 시점을 노려보고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참 많은 종목 고민 상담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계속 이어지니까요. 고민 상담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저희 다음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역시나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투심이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만큼 다음 주도 역시나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수 자체가 이제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두를 이끌고 그 밑으로는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중소형 기업들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 기반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도 실적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의제 실적 호조로 이 낙수효과로 중소형주가 수혜받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대호 전문가님의 다음 주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돌아오는 주간에 FOMC 회의 발표가 있는데 또 이 이슈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이 FOMC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되는 자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일정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지금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이제 단기적인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든가 특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파워를 굉장히 많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트레이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같은 종목들도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겠고 일정적으로 봤을 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 주면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출시 이런 새로운 이벤트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대형주 장세는 아직 아니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 환경이 확실하게 좋아질 때 좀 강세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중소형주 위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보자. 그리고 바닥 다져가는 시그널이 보이는지 외국인 수급 같은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때만큼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생각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가 초점을 좀 더 맞춰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굵직한 이슈죠. 이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집중을 해보고 또 저평 가방낸 종목들을 보고 또 외국인 수급까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12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상담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모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 주주신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